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딘디입니다. 오늘은 많이 요청 주셨던 패딩 하울 준비해 봤어요. 사실 저는 롱 패딩보다는 숏한 기장의 패딩 점퍼를 많이 입고 좋아라 해서 숏 패딩 9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8만원대부터 4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 준비했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라퍼지 포 우먼의 덕다운 하이넥 리프퍼 패딩이에요. 우선 이 제품은 가격이 진짜 좋아요. 원래 138,000원인데 40% 정도 할인해서 8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더라고요. 덕다운 80-20 충전재로 따뜻한 보온성과 후퍼만의 볼륨감을 느낄 수 있고요. 하이넥 디자인인데 부드러운 코튼 소재의 립을 덧대어 넥라인까지 따뜻하답니다. 생활방수 기능이 있어서 눈이나 비 등 궂은 날씨에도 큰 신경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X스몰, 스몰, 미디움 세 가지 사이즈로 나왔고 저는 스몰로 입어봤어요. 밑단 양쪽에 스트링이 있어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답니다. 또 소매는 골지로 한 번 더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더라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크롭 기장으로 컬러는 블랙도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어그부츠와 와이드핏의 트레이닝 팬츠와 함께 매치해봤답니다. 워낙 기본 디자인이라 어떤 코디에나 잘 어울릴 거예요. 다음으로는 플리즈 프로젝트의 시그니처 덕다운 푸퍼 자켓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브라운 색상의 패딩은 은근 찾기 힘들더라고요. 기본 숏 패딩 디자인이지만 컬러감이 정말 기가 막혀서 꼭 리뷰해드리고 싶었어요. 솜털 80, 깃털 20, 덕다운 소재로 따뜻하면서도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주머니에 심볼 각인 단추, 뒤쪽 실버 로고, 밑단 스트링 스토퍼 등 플리즈 프로젝트만의 디테일이 가미된 패딩이에요. 넥 부분은 올라와서 끝까지 올려 입으면 보온성도 좋고요. 맨투맨이나 후디처럼 스웻 제품뿐만 아니라 셔츠나 슬랙스와도 찰떡이에요. 브라운 색상이라 블루나 네이비 컬러와도 잘 어울린답니다. 살짝 둥글게 떨어지는 옆모습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제가 입은 브라운뿐만 아니라 블랙, 그레이까지 총 3가지 컬러 나왔습니다. 유니섹스 제품으로 커플룩으로도 활용 가능한 유스베스의 패딩도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한쪽만 보면 그린 색상이라 시시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쪽을 보시면 띠용 하실 거예요. 양면으로 연출 가능한 아주 매력적인 드로잉 그래픽 리버서블 숏다운 자켓입니다. 기하학적인 드로잉 패턴이 귀여우면서도 독특하더라고요. 파스텔 톤의 하의랑 잘 어울려서 저는 연보라 색상의 코듀로이 팬츠와 함께 매치해봤고요. 베이직한 디자인의 패딩에 재미를 주고 싶다면 이 제품 어떠세요? 미디움 라지 사이즈 나왔는데 미디움으로 선택했고 너무 타이트하거나 숏한 기장의 제품 싫으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역시 솜털 80, 깃털 20, 덕다운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컬러는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 더 준비되어 있고요. 각 컬러별로 다른 쪽 패턴이 다르니 꼭 확인해보세요. 다음으로는 레이브의 리버서블 네이비 패딩 자켓입니다. 약간 광택이 나는 소재로 힙한 느낌이 나요. 이 점퍼의 특별한 점은 스몰과 미디움의 총기장 편차가 크다는 점인데요. 스몰 사이즈는 크롭 기장이고 M 사이즈는 여유로운 핏의 일반 기장이라 취향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 입었답니다. 요즘은 양면이 정말 대세인가 봐요. 네이비와 그린이 배색 처리되어 있고요. 친환경 프리미엄 5리터 충전재를 사용했답니다. 뒤쪽에 있는 후드는 탈부착이 가능해서 실용적이에요. 후디의 경우 배색 처리가 더 잘 보이더라고요. 이 점퍼 역시 밑단 조절 스트링이 있고 소매는 쫀쫀하게 시보리 마감이 되어 있어요. 크림은 블랙과 배색, 그레이는 라이트 카키와 배색입니다. 저는 연청 세미 와이드 핏 데님과 부츠를 신어 멋스러운 룩 완성해봤습니다. 너무나도 영롱한 색감의 숏 패딩 소개해드릴게요. 인스턴트 펑크의 멀티웨이 구스다운 숏 패딩입니다. 민트 색상 입었고요. 사이즈는 미디움이랑 라지 나오는데 미디움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제품은 탈부착 가능한 소매 덕분에 패딩 조끼로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특별해요. 미디움 사이즈는 크롭 기장이라 여성분들께 추천이고 라지 사이즈는 보통 패딩이라 여성, 남성분들 모두 입으실 수 있어요. 가볍고 따뜻한 구스다운 점퍼이고 지퍼와 스냅 이중 여밈으로 견고해요. 하이넥 디자인에 소매 밑단 시보리로 바람을 막아주고 가슴에 로고 자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솜사탕 같은 민트 색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이트 진 입었고 크림 색상의 롱부츠를 신어 화사한 겨울룩 완성해봤어요. 요런 캐주얼한 아이템 하울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브랜드 MMGL의 심플한 패딩도 소개해드릴게요. 푸퍼다운 점퍼이고요. 하나쯤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코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총 4가지 사이즈 나왔고 그중 저는 가장 작은 1사이즈 입어봤어요. 밑단 스트링 처리, YKK2A 지퍼, 손목 히든 밴드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이지만 없는 게 없는 필수 디테일은 모두 지니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핏으로 누구나 편하게 리얼 데일리 숏패딩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컬러는 크림과 그레이 두 가지 나왔는데 모두 활용도가 높아서 둘 다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보카바카의 몽쉐르 트랜스폼 구스다운 패딩 점퍼예요. 벨벳 같은 터치감과 자연스러운 느낌의 원단이라서 따뜻하고 포근하더라고요. 넥 부분 안쪽에 니트 배색을 넣어 포인트를 주었고요. 적당한 오버핏이라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어깨에 지퍼가 달려있어서 조끼로 연출하셔도 좋아요. 풍성하게 들어간 밀도 높은 구스 다운으로 한겨울에도 착용 가능하답니다. 밑단에 스토퍼가 있어서 품 조절도 가능하고요. 지퍼에 이중 여밈으로 오픈 클로징 가능하답니다. 컬러는 베이지, 바이올렛, 블랙 세 가지 나왔는데 전 베이지로 입었어요. 블랙 부츠에 부츠컷 팬츠와 함께 코디하니 아주 멋스럽더라고요. 바이올렛 컬러도 너무 예뻐서 추가로 하나 더 소장하고 싶네요. 살짝 페미닌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숏 점퍼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루에브루의 구스다운 점퍼입니다. 저는 딱 붙는 진청 팬츠에 롱 부츠를 매치해봤어요. 넓은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퀼팅 처리를 해서 볼륨감이 뛰어나고 밑단에 드로우 스트링을 이용해 블루종 느낌으로도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부드러운 울 블렌디드 퍼카라를 클로징해 하이넥으로 연출하셔도 되고요. 넥이 꽤 넓어서 다 오픈해서 입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친환경 프리미엄 다운 소재를 사용했고요. 숏 패딩 점퍼이지만 너무 캐주얼하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롱부츠와 함께 코디하면 시크한 느낌으로도 연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르 무아르의 리버서블 패딩 소개해드릴게요. 퀼팅면과 양털면으로 각각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양털 부분으로 했을 때는 사선 주머니를 확인할 수 있고 퀼팅 부분에는 사각 포켓을 매치해 클래식한 느낌을 준답니다. 어떤 면을 입어도 살짝씩 반대쪽이 보여서 매력있더라고요. 양털 디테일 덕분에 귀엽기도 하고요. 양털 모자나 장갑 등 겨울 액세서리와 함께하면 더 러블리하답니다. 저는 코듀로이 팬츠 그리고 귀여운 로퍼와 함께 매치해봤어요. 요청이 많았던 컨텐츠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다행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워지니까 제가 추천해드린 숏패딩과 함께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랄게요.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